오빠가 진지하게 물어보잖아. 왜 대답을 안 해? 대답을 해. 배우 아니야? 배우 전지현 씨 아닌데? 야, 근데 아까 보니까 응. 얘는 누구니? 야, 겨드랑이에 자신감 있나? 파이팅인데 겨드랑이 파이팅. 야, 이거 포즈 한번 치여. 아, 진짜. 하나, 둘, 셋. 오! 손님 올 시간은 다 됐는데 뭐 하냐, 진짜. 그럼 오늘 시원하게 한 대씩 맞고 하자. 어떤 손님인데 이렇게 벌써부터 이렇게 우리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손님이야. 날 위해서? 그럼 이제 여자다. 여자분 여자분 야야야 너무 잘한 오빠 제발. 야, 오빠 이런 날이 있어야지. 그리고 오빠 장가 보내야지 진짜. 어? 안 그래 그래 엄마부터 가. 엄마부터 엄마부터 엄마 또 가면 엄마 또 가면 엄마 니네 엄마 엄마 여자 여자 때려 아파서 만지지도 못하네. 장가 한번 보내보자. 그러면 여자만 오는 거야? 여자들, 미인들이 와요. 미인들이. 우리가 식구가 많으니까. 뭐야, 식구가 많으니까 오빠한테 시집 올라는 여자들이 없어요. 엄마, 네. 10월들은 이런 것이다를 보여주겠어. 그래, 알았어. 자, 우리 아주가 그럼 우리 예언이부터 우리 새언니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해. 응? 시집살이가 뭔지 제대로 보여줄 거야. 10월들은 이런 것이다. 너 때문에 결혼하네. 그게 많오지. 시자만 들어가도 다리가 벌벌 떨리게 해줘. 자, 우리 효연이. 자, 효연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줄 거야? Welcome to hell. Yeah. Welcome to 지옥. 엄마, 헬 몰랐어. 엄마, 효연이 머리 그린 거니? 머리가 초콜릿이야 뭐야? 자, 효연이한테 어떻게 해줄 거야? 난 효연이한테. 할 것 같아. 잘했어. 엄마. 아니 어떻게 잘해? 아, 자 우리 수지 막내 세언니한테 어떻게 해줄 거예요? 안 보이는 데서 뭐야 안 보이는 데서 뭐야? 무서운 친구들이야. 자 우리 아들 네. 정말 여자친구가 된다면 어떻게 해주겠다? 요즘 나도 지금 결혼 생각을 좀 하고 있어. 요즘 미리 아내한테 얘기하라.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고. 여보님. 여보님. 꿈이 열심히 해서 행복하게 해줄게요, 여보님. 예. 저기 미래의 며느님 걱정하지 마세요. 예. 자, 오늘 사연은 우리 효연이가 읽도록 가보자. 예. 가자. 재밌다. 좋아. 가만히 있자. 무섭다. 소개해봐. 안녕하세요. 핀란드에서 온 따루라고 합니다. 뭐야 따루? 따루. 막걸리 좋아하는 친구 아니야? 스타란 프로그램에. 알아. 진짜.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에서 온 따루라고 합니다. 전 옛날에 미녀들의 수다라는 프로그램 출연했었는데 기억나시죠? 저는 14년 전에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전 많이 낯설고 힘들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제는 한국에서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고 좋은 친구도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들은요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했던 친구들인데요. 함께 방송하며 뭐 추억도 많이 만들고 또 우정도 쌓던 이 친구들을 이제 방송이 끝난 후에 전처럼 많이 볼 수가 없어서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촌 민박에 가서 오랜만에 친구들하고 수다도 떨고 놀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한국의 농촌 문화도 체험해보고 싶어요. 저도 핀란드 시골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특히 부음씨 보고 싶어요. 요즘 너무 유명해졌더라고요. 저희 재밌게 놀고 한국 농촌 문화 체험도 하고 저희 재미있게 먹고 놀고 농촌 체험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 아유, 오늘 잘 됐다. 이 언니들한테. 예쁜데 언니. 외국 문화도 좀 배우고 그러자. 알았지? 네. 효연이는 그냥 미녀들의 수다 같아요. 지금 느낌이. 어서 오세요. 따루라고 합니다. 따루가 보냈지. 네, 그렇죠. 네, 따루가 예. 비앙카. 안녕하세요, 부산 뉴요커 비앙카입니다. 우리 시골이라
의상 맞지 않은 의상을. 아니 나는 오늘 뭐 막 소똥 냄새 나는 이런 시골 올지 모르고 예. 그래서 작가 언니가 예. 아니 그냥 편하게 놀러 오는 데라고. 어. 그래서 뭐 요트도 타고. 아니, 클럽 느낌 나. 아니 아침에 행사에서. 야 시골아. 그러니까. 시골 오면 참초하고 깜짝이 놀랐습니다. 아, 거기서 우리 상둥이 있습니다. 안녕. 상둥이.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너무 예쁩니다. 상둥이다. 저기 프로니 우리 붐이 미스터 했을 때 그때는 인기가 없었었어요? 어, 조금 인기 있었지만 약간 바람둥이 이미지도 있었고. 아, 맞아요. 자, 효로님, 그때 붐 인기 많았어요? 그때 조금 인기 많았지만 지금은 머리가 아주 큽니다. 야, 머리가 큰데. 아, 그러면 여기 결혼하신 분 손들어볼까요? 결혼하신 분. 자, 결혼했다. 미스터 이후에. 결혼했어요. 어, 비앙카마. 네. 비앙카마. 비앙카가 제일 결혼 안 한 것 같은데. 네. 막내만 했어요, 막내. 네, 24살이요. 24살 누구지? 우리 딸? 동갑이야. 자, 친구들 해. 결혼했으니까 우리 아들. 저한테 멀리 좀 떨어져요. 세 명은 사실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가 없어요. 결혼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집에 며느리를 누가 좋을까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브로니 만나. 내가 열이 참 잘합니다. 옛날부터 약한 남편 낚시 조금 열심히 하고 있었고 예. 혹시 내가 어때? 아니 지금 모르고 오늘 하는지 안 모르고 함께하면서 지켜볼게요. 우리 집 며느리 가면 누가 좋은지. 자 그러면 따루 예. 따루가 우리 청춘민방에 사연 보냈잖아요. 예, 예. 보낸 보냈어요. 이유가 어떤 이유예요? 일단은요 저희가 옛날에 미래들 수다라는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몇 년 같이 했는데 본인도 네. 같이 했었고 그래가지고 따루 천천히. 아, 저만 나오면 되잖아요. 괜찮아요. 자, 괜찮게 상황하시면 돼요. 네, 시작. 아, 저도 오랫동안 같이 미네들을 수다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은 잘 이렇게 못 만나고 있는 거 있어요. 다 서로 바빠가지고요. 아,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옛날에 미스터 MT가 여기 바로 대부 돌아왔었거든요. 바로 여기 왔는데,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우리가 공식도 볼 겸, 네. 재밌게도 놀 겸, 같이. 와, 오고 싶었어요. 아, 아 알겠습니다. 뭐, 농촌 경험도 할 겸. 그렇죠. 농촌 경험 해야죠. 아, 맞아. 여기 전에 그 막걸리 한잔 한 거 아니죠? 네, 아, 아직은 좀 있는데. 준비하셨죠? 준비하셨죠? 아니. 그러면 너무너무 잘 됐다. 오늘 저기 우리가 배를 베야 돼요. 아, 그래요? 지금 배를 베야 돼요. 야! 배를 어떻게 베? 사투리를 몰라, 이거 딱 알아. 진짜. 배를 베면 타이타닉이에요. 너무 아파서 지금 사투리로 벼베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오늘 추순날이에요. 그러면 벼를 베가지고 그걸 햅쌀로 해가지고 밥도 먹고 좋죠? 어때요? 지금은 좋지만 결혼하면 틀릴걸? 우리 딸들은 이 세 명 중에 진짜 새언니로 누가 좋은지 나중에 투표하자. 좋았어요. 저희 의사는 안 물어봐. 필요 없어. 저희 엄마가 필요 붙입니다. 비앙카는 한지 얼마 됐어요, 결혼한 지? 이제 한지 1년 안 됐는데요. 엄마. 벌써 재미없고. 아니요, 행복한데. 짜증나는 일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도 네. 결혼 생활에서 어느 시간대가 가장 행복해요? 언니 뭐 오빠가 해직한다는 시간에. 나도 같이 나가서 놀 수 있으니까. 아니, 어느 때 제일 짜증나요? 어느 때? 처음에는 나한테 설거지도 안 시키고 청소도 안 시키는데 내가 뭐 집 이렇게 엉망으로 하고 나가면 내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집 꼬라지가 뭐냐고 이러면서 아니, 내가 무슨 청소부도 아니고 내한테 뭐 집 꼬라지 그런 지가 집 꼬라지 잘 정리해? 내한테 힘이 많아. 이런 얘기
오늘 속 시원하게 좀 풀어내고 그래. 재밌게 놀고 별은 배본 적 없죠? 아, 한 번 안 해봤습니다. 별을 배가지고 탈곡하고 도정하고 이런 과정 해본 적 없죠? 본 적은 있는데 진짜 해본 적은 없어요. 오늘 한번 해봅시다. 좋습니다. 자, 오늘 하려면 이 복장으로는 안 돼요. 우리 청춘 민박에서 일할 때 입는 옷이 있어요. 예, 일바지라고 그걸 입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입는지 좀 우리 아들이 좀 보여줘라. 요거는 이렇게 해서 손 대면 안 되지? 아, 손 안 대고 안 대고 있지. 안 대고 있는 거 몰라? 안 해봤어, 엄마. 안 대고 어떻게 입어요? 아, 바꿀 수 있어. 요거를 손 안 대고 입어야지 제맛이에요. 어떻게? 요거 손 안 대고 입어야지 제맛이고. 보여줘. 자, 보여드릴게요. 손 안 대고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넣고. 손 넣고, 여기서. 야, 허전하니까 음악이라도 주자, 우리가. 식혜 한 사발 드릴게요. 식혜 한 사발. 불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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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원샷 못하는데 그럼 술은 원샷 못해요? 아니 이거... 술은 이제 틀리니까 이제 그 병이 틀리니까 알코올 안 들어가서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저, 이게 조금 넣으면 이제 쭉 내리가 시원해요? 맛 괜찮아요? 네, 너무 우리 저기 미녀들의 수다팀 네. 오늘 뭐 좋은 추억 만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여기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겸해러 갑시다. 네. 청춘이여 영원하라 청춘. 네. 네. 다 도착! 됐습니다! 아이고! 야, 이쪽으로 와요! 네! 저희가 다 쉬는 거예요. 진짜요? 저희가 직접! 다. 와! 네. 모내기 할 때 수지가 진짜 일 잘했었어. 맞아. 얘 우리 막내가 일을 그렇게 잘해요. 얘는 농산크루한테 저기 시집 보내려고. 내 의사는 안 물어봐. 그런 게 뭐가 필요 있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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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시끄러! 이러면 지지 마. 엄마, 나도, 내, 나도. 시끄러! 이러면 지지 마. 막내 반항한다. 엄마한테 반항하는 거야? 그럼. 엄마, 가자. 자. 아이고. 생각보다 진짜 어렵다. 생각보다 힘들긴 하다. 될 줄 알았는데. 한 번 이렇게 툭 하면은 그러니까. 툭 될 줄 알았는데. 잡고, 그렇지. 한 번, 한 번에 그렇게 되니까 그렇지. 그러니, 이거를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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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가봐.
톡톡톡. 엄마 나 봐봐. 하나 둘 이렇게 밑에. 아 진짜? 밑둥 밑둥 밑둥. 나도 여기까지. 엄마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허리 아파? 원래 그래. 아 나도 이제 나이 먹고 허리 조금 아픕니다. 허리가 어디가 제일 아파? 여기. 나 진짜 진짜 약간 한국 할머니들 고생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할머니들 봐봐라. 다 꼬부라진 이유가 밥 메고 이런 거 배고 그러잖아. 진짜 고생합니다. 우리 완전 가족처럼 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어. 예, 부르니 말만 하시면 좀 들어봐요. 아이고. 언니 이거 뭔지 아십니까? 아 이거 먹는 것. 예. 이거 이름 살? 살? 살 아니죠. 보리밥 보리밥 쌀 쌀 쌀. 보리밥이 아니라 쌀. 하지만 솔직히 너무 조금만 나옵니다. 어, 근데 원래 쌀이 요만큼밖에 없잖아. 뭐. 네, 여기 없는 것 같지만 여기 진짜 좀 이따 도종할 거예요. 벗겨내는 거. 벗겨내는 거지, 쌀 안을. 그러면은 여기 안에 다 들어있어. 흰색 쌀. 이걸로 햇밥 해먹을 거예요. 그냥 버리고 너무 아깝다. 언니, 말하면서 일도 안 하면 그거 너무 나빴습니다. 둘이 조금 아니, 근데 청소부서 즐겨봤어요? 많이 봤어요. 아 정말? 우리 멤버들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 누구 보고 싶었어요? 저 사실 연가정 아주머니 왕팬이에요. 어 정말? 네. 두 분 안 보고 싶었어요? 오빠는 옛날에 많이 봤잖아요. 뭐 많이 봐도 오랜만에 보고 싶었어요. 나 뭐 해줘야 돼? 야 뭘 그만해. 뭘 그만해. 아니 서로 친하니까 보고 싶었냐 물어본 건데. 그치 따로? 그렇지. 따로 처음 해봐? 처음 봐봤지? 응. 처음 봤어. 사실 이거 뼈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랐어요. 사실은. 네. 우리나라에서 보리하고 호밀만 키우니까 쌀이 안 나니까. 네. 그냥 밥은 먹지 이런 뼈를 본 적 없었어요. 응. 처음 몇 차례. 예원이는 하나도 안 했네요. 아니요. 우리 다 했어요. 뭐 하는 거야 지금? 계속 수다 떨고. 거의 또 보리도 하나도 하고. 안 하고. 너는 이거 한 10개 해야지. 앞일 얘기 좀 그만하고. 알았어. 왜 자꾸 말 듣죠? 뭐가 생각보다 없어? 쓰지? 야, 엄마가 부산 사람이고 아. 할머니가 키워서 아기일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와, 진짜? 우리보다 해가 꺼. 해가 꺼 하면서 이. 근데 많이 고쳐진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진짜. 많이. 서울 말 그리고 사투리 차이를 몰랐어요. 그냥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그치? 서울에서 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내가 뚜뚜한 물 한 잔 주세요. 그러니까 네? 아 따신 물 한 잔. 그러니까 네? 막 이런 거야. 아니 이거 한국 아니에요? 야 이제 부산 세대기야. 부산 세대. 결혼 되게 일찍 했잖아요. 어때요? 결혼하기 전에는 약간 맨날 막 애기 이러면서 다 해줬는데 점점 게을러지면서 배도 점점 나오고. 아 안돼. 어떻게 만났어? 놀다가? 알는 처음에는 그냥 오빠 동생으로 지내다가 술 먹고 약간 마음에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첫 키스 내가 했어. 알려줘 얘네한테. 우리 다 알려줘. 나도. 약간 이렇게 취한 척. 약간 기분 좀 딱 좋은 상태에서 막 기대고 막 이러다가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뭐 지가 안 좋으면 어떡할 건데. 결혼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좋은 남자 있으면 당연합니다. 그게 한국 남자예요. 우리 부모파 어때요? 솔직히 키 크지? 잘생겼지? 조금 말이 많아요. 좀 시끄럽습니다. 근데 브로니 심심하지 않아요? 한번 가볼까? 한번 가볼까? 그냥 한국 남자들이 너무 친절하고 그 너무 쉽게 넘어가면 안 돼. 잘해주지만 맞아 쉽게 믿음하면 나중에 후회. 그리고 이거 약한 문제. 아니 정말 약한 문제. 저기 브로니 한국 남자하고 사귀어 본 적 있냐고. 그냥 보통 한국에서 시어머님한테 좀 솔직한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아,
엄마. 언니 아직 내가 돈까스 잘 풀렸다는데 국물부터 마시지 말라고 그래. 김치 언니 꽂히지 말래. 내가 한국에서 6년 동안 살고 한번 남자친구 두 명이 있었습니다. 너보다 낫다. 야, 한국 사람이 너나 나보다. 너 두 명이나 사귀고. 우리 효연이 몇 명 사귀었지? 한국 남자? 효연이도 응. 약 두 명 반 사귀었습니다. 반 사귀었어. 세 명이면 세 명, 두 명이면 두 명이지 반은 뭐야? 만나긴 만났는데 네. 나한테 사귀자고 안 했어. 그냥 만난 거야? 이해. 그냥 데이트했지만 뽀뽀 안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반 몇 명 있었습니다. 아니, 그럼, 내가 되게 착한 여자입니다. 이렇게 만나면 안 됩니다. 엄마, 우리 내가 언니한테 좀 배워야 될 것 같아. 불언이 언니한테 배워야 돼. 효연이는 엄마 곁에서 고향에서 사니까 고향 엄마 그리운지 모르지만 고향 떠나온 지가 6년 됐잖아요. 맞아. 어느 때 가장 고향 생각, 엄마 생각이 나요? 네. 한국에서 설날 추석 그 1년에 좀 쉬는 날, 아 우리 엄마 좀 얼굴이 보고 싶고 엄마 손맛 좀 보고 싶고 고향에 있다는 거, 엄마와 엄마 함께 있다는 거 엄마 손맛이 그립습니다. 맞아, 진짜 그래. 엄마 연락 오면 너무 그 챔스리가 안 받고 맞아. 집에 앉도록 하고 엄마 밥도 안 먹고 그냥 우리 외국 여성들이 얼마나 부럽습니다. 그러면 이 화면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응. 이렇게 합시다. 응. 그래 엄마. 잘 살아. 그래. 엄마, 엄마라고 생각하고 엄마. 엄마 보신다고 생각하고 영상 편지 한번 씁시다. 응. 감사합니다. 우리 효연이가 Hi mom. I haven't seen you for 1.5 years. I really miss you and I think about you often and I hope I can see you Christmas time and I'm sending you money every month so please be happy. Thank you. 사랑해. 매달 돈 보내요? 300만 원. 너는 엄마한테 그렇게 좀 해봐라 엄마. 나도 우리 엄마 돈 붙여주고 싶은데 응. 엄마가 계좌번호 안 가르쳐줍니다. 110-1-7789 300만 원인 고사고 3만 원이라 보내라 3만 원이나. 아이고. 아니 근데 효연아 외국 분들은 보태주 이런 게 없다는데. 언니가 효녀고. 응. 아 내가 한국 왔을 때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에서는 딸들이 엄마한테 주는 걸 누구한테 배웠어요? 그냥 우리 한국 그 대학생 친구끼리 맨날 나중에 좋은 일 잡고 같이 방송일 하는 사람들이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되게 잘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되게 감사합니다 이런 같은 일 하고 가족한테 도와주고 기특하다. 언니 엉덩이 대봐. 진짜. 엉덩이 좀 대봐. 우리 야, 토닥토닥 해줘. 자 잘했어. 자 지금 내가 제일 빨라요 지금 여러분들 고수가 됐다. 신기하게 됐다. 이만큼 우리가 당한 거야 지우야. 진짜 당한 거. 수지야 다 왔어. 엄마. 다 왔대. 감사합니다. 여영아 김인국 씨 왔어요. 아니 근데 비빔국수 안 매워? 좋아해? 너무 좋아해. 닭발을 좋아하는데 나. 아니 와 닭발. 닭발 닭발. 자 추억 만들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냥 먹을 수는 없고 네. 팀을 나눠서 그 팀만 이기는 팀만 먹을 수 있어. 자 그러면 신영이 우리 딸들 팀, 우미 미스터 팀 네. 해가지고 게임은 간단합니다. 자 엄마가 어떤 제시어를 딱 줘. 네 자를 딱 줄 거야. 네 자를 딱 주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 절대 말로 해서는 안 돼. 몸으로 표현해야 돼. 예를 들어 청춘 불패다. 엄마, 그러니까, 엄마. 네. 청춘 불패 혼자서 다 할 수 있어. 한번 보여줄게. 이렇게.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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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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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춘 부패. 청춘 부패인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부르는 거 안 돼. 그거. 일러 간다. 자, 제시어는 이겁니다. 어려운 거 말고.
알았어. 하나, 둘, 셋. 나이트 같이 만들어봐. 이거 알았지? 나만의 남자요. 1, 2, 3, 4요. 자, 형부터 시작. 이건데 그냥 이거 아니야.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말하면 탈락이야. 넘어갔어. 됐어, 몰랐어. 자, 한 자야, 한 자. 아니야, 너. 나 너 미쳤다. 됐어, 넘어갔어. 빨리, 신영이. 한자야, 한자, 한자. 머리. 아, 됐고. 자, 보라. 이마, 이마, 이마. 보라. 이마, 이마, 이마. 사망합니다. 사망, 사망. 무서운 얘기 하지 마. 사망, 사망. 무서운 얘기 하지 마. 마지막 예원이 우리 셋째 딸. 마지막 예원이 우리 셋째 딸. 바보. 물고기를 표현한 것 같고 신영이 언니 신영이는 머리 머리 그리고 보라는 죽는 거 죽는 거 그리고 예원이는 정신 나간 거 그래서 정답은 물 물 두 두 죽 죽 정 정 정신 나간 거 야 우리가 땡 뭐야 이거 영두삼이었죠. 이거 아이 영두삼이. 이거 왜 미쳤다고? 야 그냥 지렁이 아니고 무서운 지렁이. 야 무서운 지렁이가 뭐 야, 야. 이게 여기. 자 니네 자리 들어가. 니네 자리 들어가. 니네 숨겼어. 갑니다. 자 어느 분이 맞히실 거예요? 어 우리는 따로. 쭈띠 아 따로. 쭈띠는 쌍둥이가 주잖아. 자 제시어는 쉬운 거 제발. 자, 이거 담으러 주시고요. 자, 합주기가 됩니다. 합! 자, 갑니다. 따로가 마칩니다. 시작! 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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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요. 이영자! 됐습니다. 한 손이 없어요. 이영자! 하이! 스크! 스크! 하이! 스크! 스크! 유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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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좀 안 돼, 손 좀 안 돼. 유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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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바보! 아, 유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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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릴라! 고릴라! 자, 브로니! 자, 브로니! 우와, 브로니! 겨드랑이! 고릴라! 고릴라! 자, 마지막 비아크! 마지막 비아크! 비아크까지 봤습니다. 자, 뭐라고 표현했는지 정답 말씀하기 전에 아비가님이 뭐라고 표현했는지 하는 거야. 법하는 거. 아니야, 이 여기는 스키트 하는 거. 스키트 하는 거. 브로니는 그 고릴라. 효연이. 고릴라 춤. 고릴라 춤. 모자, 모자 쓰고. 모자, 네. 모자 쓰고. 고릴라. 비앙카는? 비앙카는? 동그라미. 스윙. 뱀인가? 뱀띠기 거 맞아, 맞아. 뱀. 우리 뱀띠 클럽. 어, 뱀띠 클럽이에요. 아, 나이가 같아서. 자, 그럼 한자를 말하면? 코, 스. 뭐. 어, 그거 갔어요. 뭐. 아닌데, 그거. 뱀. 정답은 코스모. 정답은 코스모. 뱀뱀뱀 그래. 네, 우주 얘기하는 거예요? 잘했어, 따로 잘했어, 잘했어. 비앙카, 이거 뭐였어요? 뱀이 이렇게 쓰읍 이렇게 하니까. 뱀이 이제 이렇게 쓱 하니까 네. 그러지 마요. 됐어. 시작! 너 쉽다, 쉽다. 1! 고마워. 제발 쳐야겠지 마요. 어? 넘버 원. 그 뭐야? 너 그렇게 다녀? 그 뭐야? 너 그렇게 다녀? 아, 반짝이! 아이! 아, 반짝이! 아이! 아니, 우리 도망 가! 우리 가자! 걸어! 일자, 이거, 이거! 이게 지금. 아니, 이렇게 안 했죠! 우리 도망 가! 솔직히 우리 들어오죠! 여보! 갈게! 모래기! 우와! 오! 너무 밑에까지 안 내려갔어. 이렇게 내가 캡잖아. 오케이. 야, 맞히면 식사. 맞히면 식사. 돼지. 순대. 땡큐. 땡큐. 순대, 순대. 오케이, 됐어. 순대. 자. 아, 모른다. 오케이. 오빠. 자. 수고. 아이고.
정답은 알긴 알겠는데 네. 저희가 먹으면 네. 너무 죄송해요. 이게 어디서 게임을 정답을 알면 좋겠다. 그냥 얘기해도 정답 얘기할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안 돼. 친절하세요, 우리 손님입니다. 네, 친절하세요. 여러분 배볼까요? 네. 네. 저도요. 1-9-10 자, 우리 맞추면 같이 먹는 거야. 맞춰보자. 자, 정답은? 어? 아이쿠. 아. 정답은? 어? 아이쿠. 어? 아이쿠. 아. 정답이요? 네. 네. 아. 자. 잠깐만요. 요거 자리 조정 되죠? 네, 네. 자리 조정 됩니다. 오케이? 자, 됐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말하기 없음. 네. 됐습니다. 말 안 해요. 그냥 우리 것 보면 야한 생각 맨날 옵니다. 아, 말만 하면 아니야. 자, 바로 갈게요. 비아냥 보러 갈까요? 자, 갑니다. 따로 준비됐죠? 예. 예. 길어. 자, 됐습니다. 그렇지. 자, 아비가이. 나야. 오, 머리 좋다. 어, 머리 좋다. 말 안 했어요. 말 안 했어. 말 안 했어. 비앙카. 오케이. 자, 비앙카, 제발. 아, 좋다. 오, 잘해. 오, 센스 있어. 브로니. 마지막. 루니는 지금 위드 유지하다. 마지막. 루니는 지금 위드 유지하다. 좋다, 좋다. Do the other one, do the other one. 그렇지. 어, 어. Do the other one, do the other one. 그렇지. 어, 어. 오빠가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미안해, 나는 뭐? 뭐? 지금 오빠가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미안해, 나는 뭐? 뭐? It's okay, it's funny. 아비가이. 사. It's funny. 사. 팔. 아비가이, 팔. 이거는 똥이지만 덩. 오케이. 오, 센스쟁이. 그래서? 모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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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거, 그거 물어봤습니까? 이런 그 뜻이 아니잖아요. 이거였어요. 정답! 모사 활동! 아유. 자, 새 참은 우리. 엄마, 어려운 거 됐다. 한 번 더 기하죠. 새 참은 우리 미녀 팀이 아니라 우리 청춘 팀! 아이, 미안해서 그러네, 이거. 이게 손님 모셔놓고 우리끼리만 같이 하려고 했다. 지금 왔네요. 자, 야, 잔디 먹어 들어가겠다, 우리 미녀들 모셔놓고. 맞아요. 약 올리고 가. 외국에서 손님들 이렇게 모셔놓고. 만나겠다. 아유, 엄마, 이거 진짜. 엄마나, 엄마나, 배고픕니다. 밥 주면 좋겠습니다. 엄마나, 엄마나. 배고픕니다. 민망해. 안 먹으면 쌈방합니다. 벼가 들어가잖아. 벼에 알맹이는 다 저기 저장이 돼. 쓸데없는 것만 나오는 거야. 맞아. 어. 얘가 소독하네. 와. 여기가 시원해. 그러니까. 와, 이거 들어가자. 우와, 진짜 와. 와,
뭐야, 3초만에 이렇게. 하나, 둘, 셋! 아유, 이거 무거워. 아유. 나 봤다면서. 다른 사람을 해야겠다. 또 주네. 아유. 어머니, 난 그 방송 맞고 되게 시끄러워. 들을 거나 들어갈 거나. 이거 친구만 이야기. 시끄러워. 그래, 언니 나오는 방송. 엄마 체험 시켜주는 거야. 농촌 체험하면서. 여기 저기 우리 저기 한국의 농촌에서는 엄마 말 안 듣고 그러면 폭 그냥 때리거든 그냥 이렇게. 폭 그냥 때리거든 그냥 이렇게. 말 안 듣고 콧 낸다고. 나주. 어디 봐. 무섭다 나. 무서웠어요? 미안해. 아니야. 말만 잘 들으면 엄마, 돼요. 야, 우리 엄마 얼마 전에. 한국에서 어머니들은 진짜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말 안 돼, 안 그러면. 저기 남아고 엄마들은 어때요? 조금 되려면 때려. 그냥 엉덩이에서, 왜냐면 엉덩이에서 살이 있으니까 안 아프고 어떻게 네. 머리에서 합니까? 아, 머리는 안 때려? 남아고 엄마들은? 엉덩이 때리고? 비앙카 엄마는 잘못하면 네. 어디 때려? 우리 엄마는 그냥 온전신에 다 머리 다 찍히고 다 그래. 야, 정겹다, 야. 자, 그러면 올 요즘이 우리 대부도에 꽃게철이거든. 오. 그래서 된장찌개 좋아한다고 그랬잖아. 네. 된장 넣어가지고 꽃게탕을 시켜. 꽃게탕. 그런데 또 따루가 그 뭔가 좋아한다고 그랬다는데. 홍어. 따루를 위해서 홍어. 홍어 해무침 해주려고. 되게 어렵다, 엄마. 이게 어려운 건데. 홍어에 우리가 한번 도전해보자. 와. 우리가 손질을 먼저 해야 돼. 자, 아, 이게 홍어야. 네. 얘들아, 이게 홍어야. 이게 홍어야. 아우리. 이게 홍어야. 알았지? 자, 이제 손질을 해야 돼, 이거. 자, 홍어한테 한마디씩. 네. 우리 위에서 잘 사망하고. 멍살고기 선물로 해주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마워요. 저를 맛있게 드셔주세요. 자, 엄마가 한번 시도해서 보여줄 거야, 얘들아. 네. 자, 한 명씩 다 해볼 거야. 네. 자, 이렇게 해서 아파. 홍어가 우리 몸에 여자들한테 그게 좋아. 여자들한테 그게 좋아. 어머니, 손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쫄깃쫄깃해요, 홍어가. 홍어가 여자들한테 최고야. 누가 그래? 엄마가 얘기하는 거야. 이게 고단백에 저칼로리. 응? 어디에 좋아요? 이게 고단백에 아무리 막 살이 안 찐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진짜 다이어트에도 좋고. 그럼, 그리고 이 찐득찐득한 거 있지. 그럼. 그게 바로 피부야. 피부에도 좋고 이게 관절에 왜? 그렇게 좋아. 엄마도 관절? 좋아. 응. 관절에. 왜? 너 얘가. 아, 손 얘가. 얘가 손 조심하십시오. 아니 얘가 춤을 하도 춰서 우리에게 어디 아파? 허리랑 허리랑 무릎이랑 얘도 아프지 효연이도 아파요 얘가. 아니 우리 오늘 다 아파. 열심히 일했고 다 예. 아픕니다. 아니 얘들은 춤을 춰가지고 관절에. 그럼 수지부터 한번 해봐. 엄마가 다 해놨어. 수지부터. 엄마야 미안해. 그걸 잡고. 아, 만졌어? 왜? 아, 내가 만질게. 알았어. 짝. 뽑아. 스킨십 좀 뽑아입니다. 그렇지. 뽑아. 그렇지. 성공.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수지가 해낸 거야. 수지가. 별거 아니네. 잘했지. 별거 아니지. 손 닦고. 자, 비앙카 한번 도전해 볼래요? 네. 예, 비앙카. 손을 여기로 하나는 짚고. 잘했어요. 비앙카 봐. 야, 비앙카 박수! 사장님! 따라 왜요? 기다려! 껍질 벗겨주세요! 아, 무거워요. 이게 지금 팀은 첫 방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진짜. 학급이 처음이에요. 와. 하나, 둘, 셋! 와! 와, 들어가! 좋아요. 들어가요? 이거? 나온다!
만들었잖아. 뭔가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아껴서 너무 아꼈어. 나 아까워서 그럴 수가 있나. 난 내 동갑이 이렇게 결혼한 거 처음 봤거든. 아니 그러면 우리는 결혼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떤 드림만 있잖아. 그렇지. 현실은 없고. 어떻게 하는 거 생각한다는 거 있어 얘기해봐. 방금 언니는 지금 사귈 때 탔어요. 사귈 때? 그때는 남편이 뭐라 했어요? 에? 그때 남편이 방금 그때는 예뻐 보이지 않아? 그냥 귀엽다고 했는데 지금은 내가 안 끼도 아니 지가 방구 끼고 나서 나한테 야! 냄새야 들어!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미쳤냐고 지금 뭐 만들었냐고. 아니 그리고 나는 아침에 네. 영화에서 보면 일어나자마자 이빨도 안 닦고 막 키스도 하고 막 이러잖아. 아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이빨은 닦아야지. 진짜 큰일 나요. 확 얘기하면은. 뭐 한 거 해본 것처럼 너도 영화를 알았지만. 언니 해봤어? 누구라고? 그래서 한 대 맞은 거 아니야? 언니는 그거 궁금해. 그런가? 아침에 막 뽀뽀하고 그러는데 이를 닦고 하는지. 어떻게? 이 닦고 해요. 이 닦고 하는구나. 근데 처음에 이상적이다. 좀 불편한 게 화장실 가는 게 진짜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소리 들을까 봐 맞아, 내가 일부러 테레비를 크게 해놓고 방구 소리 안 나게 막 이게 현실적이야. 약간 아이씨 소리 나요. 아, 나 진짜 나 너무 싫은데 나 지금 그냥 세수하고 나오는 건데. 엄마 근데 이게 내가 생각한 결혼 생활하고 너무 달라. 너무 다른 건 뭔데? 얘기해봐. 아침에 어떻게 할 건데? 아침에 어떻게? 아침에 이 닦고 키스해? 안 닦고 키스해? 우선 냄새는 아예 생각도 없었어. 이게 근데 현실인 거야. 너는 진짜 드림이었고. 냄새는 아예 생각해서 그냥 뽀뽀해. 그 뽀뽀해 기분 좋아서 깨는 거지. 그 다음. 그 다음에는 이제 딱 이렇게 나를 이렇게 안아줘서 일어나라고 해서 아이고 오늘은 내가 요리할게 똑똑똑똑똑 남편이? 그럼 내가 씻고 나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손잡고 일하러 나가고 막 일하러 나갈 때 야 자기야 오늘 좀 늦게 가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면 어떡해 눈 맞으면 어떡해 입구에서 눈 맞아? 응. 야 광대 찢어지는 네. 누워주세요. 예. 끓는 동안 우리가 이제 꽃게 손질을 하자. 이 꽃게는 칼슘이 그렇게 많아. 칼슘. 그리고 술 좋아하는 애들 손 들어봐. 술 좋아하는 애들. 정말 솔직히. 현영이. 엄마 난 분위기 좋아해. 분위기 잘 있어요. 우리는 주량이. 그냥 한국 왔을 때 소주 두 병. 네. 꽃게 될 때까지. 그러면 술 채면 어떻게 돼요? 네? 술 채면. 술 채면 감당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자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비앙카는? 저도 그냥 그 분위기를 좋아해요. 아이고, 범 주지 마. 이게 엄청 범이 주지 마. 어떤데 그러네 얘기했죠, 비앙카. 아니, 그냥 원래 섹시하고 예쁘지만 술 먹고 완전 섹시처럼 걸어고. 언니! 자. 내가 먹었어. 술 먹으면 수취하고 완전 그냥 이렇게. 그치. 근데 비앙카는 술 먹기 전에는 어떻게 했죠? 술 먹기 전에. 맨정신. 알았어. 술 먹었다? 알았어. 아니. 내가 이 상황을 설명할게요. 이 상황을 내가 이제 정리를 하겠는데 내가 술 먹고 나서 브로니는 자기만의 세상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자기만의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보이는 거지. 나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둘 다 술 먹어서 둘 다 이상해. 봐봐. 뚜껑을 딱. 와. 살 봐라. 이거 봐라. 사진 만들어. 그렇지. 해봐. 잘합니다. 알 있어.
브로니 꽃게탕 같은 거 있어? 남아공어 약간 좀 탕 종류가 없을 것 같아. 어, 맞습니다. 우리나라 꽃게나 깨 먹으면 항상 그냥 바베큐? 바베큐? 아니면 그냥 좋았다. 샐러드 안에서? 샐러드? 이런 같은 탕 없습니다. 나 진짜 궁금해. 브로니 남아공 식당 있잖아. 네. 식당 가면은 반찬 이런 거 푸짐하게 해줘? 안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밥 만드는 동안에 어게인 미녀들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한국을 사랑하는 미녀들과 함께하는 청춘 미녀들의 시간! 비앙카는 오랜만에 이렇게 토크하고 이렇게 다시 새로 시작한다는 느낌 들지 않아요? 네, 새롭기도 하고 그냥 재밌고 오랜만에 봐서 반갑기도 하고. 우리 비앙카는 그때도 정말 남성 팬들이 비앙카 결혼한다고 그러는데 막 난리가 났었어요. 웃기만 했어. 근데 저도 만만치 않아요. 저도요. 어떤 팬이 만나면 저는 아저씨 팬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 좀 이렇게 며느리를 좀 이렇게 삼았으면 좋겠대요. 팬들은 만나요? 아니 브로니는 어때요? 친구들이 이렇게 인기 많은 거 보니까. 솔직히 브로니는 안 물어요. 인기 많아요 브로니. 아니 이거 참 웃깁니다. 솔직히 내가 남자보다 여성들이 저기서 인기 많았습니다. 내가 레즈비언 아니지만 어디 가면 여자들이 항상 딱 나한테 오고. 문제는 그런 성격이 있으니까 남편 낚시 좀 실패합니다. 남편은 왜 자꾸 낚시를 해? 우리 그 브로니한테 한국어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너무 궁금해요. 정말 궁금해요. 정말 단어들이, 현지 단어들이. 오늘의 주제, 셉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국 남자는 왜? 아, 한국 남자는 왜? 왜 이럴까? 한국 남자 이해가 안 갔던 부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하나 둘 한번 오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자, 먼저 자면 수지는 머리 스타일이 왜 이렇게 답답한데 정말 이렇게 보니까 한번 봐주세요. 진짜 카메라 감독 여기서 한번 찍어주세요. 여기 감독님도 남자분들 다 감독님도 똑같고. 자, 그리고 1차, 2차, 3차, 4차, 4차, 5차. 점점점점점. 센터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효연부터 한번 가볼게요. 중요한 말 기억 못했다. 효연이가 이 부분은 너무 답답했으니까 카메라 보고 시원하게 얘기해. 야, 누구? 아니, 뭐 예를 들어. 너 지금 하는 일이 힘들어? 응. 조만간 위약금이죠. 주고 나와서 나랑 이렇게 내가 이렇게 편하게 해주겠다고. 야,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가 너 지금 소녀시대 힘들어? 내가 계약금 풀어줄게 뭐 이런 거 아니야. 에이, 뭐 그건 뭐 제가 아직 그런 일이 없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전 일이지만 저보다 안 돼. 아니 저보다래. 아니 저보다래. 아니 진짜. 가자. 물 좀 마셔. 물 좀 마셔. 저보다 안 됐어요. 나왔어요. 예, 물 좀 마셔. 저는 또 좋아하는 마음에 다 믿었죠. 그래, 이 아이면 나의 모든 걸 다 책임지고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겠구나. 근데 저는 약간 남 말을 좀 잘 믿거든요. 딱 나왔네. 언행 일치가 안 되는 게 싫구나. 저런 거랑 좀 비슷한 이치인데 왜 항상 만나자마자 뭔가 결혼에 대한 그런 엄청난 미래를 먼저 얘기를 하는 건지 그게 다 진심이라고. 저 고등학교 때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또 둘이 나중에 태어날 아기 이름까지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 엄마 막 이랬다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가끔씩 장난처럼 아 어느 나라 가면 다 남자들이 똑같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서양 남자들이보다 한국 남자들이 그 결혼 약속하고 너처럼 예쁜다 그런 약속 너무 쉽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절대 믿지 못합니다. 그래요. 아니 한국 남성들의 가정에 대한 꿈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 아이를 갖게 되는 그거에 대한 꿈이 너무 많은데 너무 빨리 나가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한국 남성분들. 그리고 이 정말 이거는 다 하나같이 공감할 거예요.
그 전날 뭐 이렇게 술 한잔 하실 때 사귀자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다음날 기억을 못해요. 공감해 안 해. 공감해 안 해. 가만있어 봐. 신경아 그건 특수성이 있는 것 같다. 신경 씨가 술값을 내기 때문에. 얘기 듣고 술값 냈어요 안 냈어요? 냈어요. 그래요. 자 보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남자는 왜? 일할 때 왜 연락이 잘 안 될까? 아이고 슬프다 슬프다 슬퍼. 아니 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남자친구도 일만 하면 무조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이해를 해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해를 뭐 리허설이나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아 근데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막 최하정 언니가 연애만 그래도 한 40년 네. 넘게 하신 분이잖아. 연락 안 될 때는 딱 두 번밖에 없대.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아니면 경찰서에 잡혀갔을 때래. 아~ 그 외에 연락 안 되는 건 지금 응, 마음이 약간 떠났다는 얘기. 와 짜증난다. 응. 맞아. 진짜. 진짜. 남자들이 그렇다고 하던 얘기 든 게 남자들은 일이 되게 이게 크대요. 뭔가. 아니야.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어떤 거요? 일하고 있다 되게 바쁩니다. 나중에 연락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 그냥 다른 사람들이랑 놀고 있지만 통화하기 싫어하니까 그냥 맨날 일하고 있다 맞아. 말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남성분이 잘못한 부분도 있고 여자 쪽에서 좀 이해해 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내가 너무 그 남자를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연락도 안 해. 이러면 또 나가서 큰일을 또 못합니다. 좀 무언으로 또 챙겨줄 필요 그런 약간 마음 넓은 모습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라야 그런 책이 있단다. 그는 너에게 반하지 않아. 책이 나온 거야. 아니 엄마는 계속 옆에서 너네 그거 아니다. 애들 다 사랑 못하냐고.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서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너가 먼저 이게 네가 나 싫으면 뭐 오케이 필요 없어. 그냥 일은 아무리 그렇게 안 느껴도 이런 식으로 느끼게 하게 느끼게 하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게임이지 게임을 왕까지 깼어 끝판왕을 깼어 그러면 그 게임 다시 안 하지 다른 게임을 하잖아 게임을 유지하라 아, 아무 게임이라도 좀 해줘요 지금 너무 연애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 저희는 똑같이 했어요 어. 나 되는데 넌 안 돼 남자는 되는데 여자는 안 된다. 아, 똑같은 얘기예요. 두 명이나 두 명이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한국 남성분들이 이건 좀 집중 있게 봐야 됩니다. 문제 이거는 진짜 1등으로 문제 있는 건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술 먹으러 나갔다. 근데 지는 지 친구들하고 지 나왔다. 지. 네, 내가 술 먹으러 가면 한 뭐 11시, 12시만 돼도 5분마다 한 번씩 계속 전화 오면서 집착을 하는 거 있잖아. 집착. 사진 찍으라 그러고 누구랑 있냐 그러고 어디 있냐 그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여자친구가 남자들과 이렇게 연락하면 안 되는데 자기는 연락을 해요. 여자들이랑. 근데 이제 아니 너는 왜 해? 하면은 아, 난 일 때문에 그런 거니까 아이고 이렇게 나와요 아이고 그렇게 나와요 치마를 입으면 안 되고 아, 그건 너무 했다 너무 짧은 치마 막 이런 거 짧은 것도 안 되고 긴 것도 안 돼요 아, 너무 좋아서 남자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예전에 여자친구한테 너무 아끼고 내 와이프가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니까 조금만 더 이쁘게 아니 그런데 내 여자니까 나만 보겠다는 거 아니야 나만 보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봐야 될 거냐 맞아요 니키가 안 본다고 내 얘기가 아니라 나는 원래 안 봤던 거고 그치? 아니 나 감독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감독님은 오늘 아침 경찰 봤으니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어 아니 그런 부분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야 좋다 오늘 네. 이런 얘기 탁탁 해서 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겠네요 그거 있어요 남자는 트림해도 되는데 여자는 여섯 명이나 벌어진다고 트림하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방금도 그 남자는 해도 되는데 여자는 하면 왜 안 하는 거야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토크 강력한 토크를 할수록 여러분도 그 이쁜 사랑을 한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사랑할 때도 이쁘죠 그래요 다음 요게 좀 토크가 좀 세요 침 먹지 마 이거 진짜 궁금해 한국 남자는 왜? 왜 침을 뱉냐고요 정말 보기 싫은데 핀란드에서 아, 이제 네, 핀란드에서 있잖아요 중삐리 겉삐리들을 많이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다크 남자들도 너무 보기 싫은 거 싫고
있거든요, 그게. 아. 이제 여러분들, 외국분들 그걸 제일 혐오스럽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대로 끝나면 한국 남성협회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한국 남자는 이래서 좋아요. 한마디로 툭툭툭툭툭. 자, 이렇게 다 하고 303,000원. 아,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남자는 이게 최고다. 장점! 한국 남자들이 여자를 집까지 바래다 주니까. 차를 타고 데려다 줄게. 집이 어디예요? 대전이래. 다음날 설계 스케줄이 있는데 대전까지 경복을 혼자. 외국을 안 해주고 바래다 준다고 하면 약간 이상한 생각을 해요. 부담스러워. 한국 남자는 애교가 있어서 좋아요. 애교 많죠. 외국에서는 애교가 있는 남자 별로 없어요. 엄청 많아요, 애교. 애교. 지금 본물 터집니다. 한국 남자들이 패션 센스 되게 좋습니다. 패션 센스가 신경 되게 많이 쓰니까 너무 매력. 강남 스타일. 맞아. 좋습니다. 자, 비앙카 지금 남편분한테. 네. 우리 남편 섹시하니까 좋아. 한국 남편 이쁜 사랑하세요. 네. 직접 손질한 요즘 제철 꽃게탕 짜잔! 냄새! 맛있겠다! 먹어드릴게요. 이거 진짜 직접 하신 거예요? 직접 하신 거예요. 진짜. 우리가 바다에 대부분 바다에서 상어와 싸우면서 꽃게를 잡고 배를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 요리가 어려운 요리잖아요. 맞아요. 한국 엄마는 못하는 게 없어. 그렇죠. 그럼. 우리 어머니 미안하지만 사생활이 조금 모르지만 결혼 안 했습니다. 맞습니까? 뭐라고요? 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어? 그게 아니고 결혼 안 했지만 아이들 6명. 그거 완전 외국 스타일입니다. 이제 곧 남편 만나요. 아메리카 스타일. 우리 쌀로 만든 우리 햅쌀 오픈! 와! 어머 난리나 소금 있다고? 와 속봐봐 속. 세상에 뒤집어 미쳤어. 우와 노래 주기 전에 우리 한번 맛 한번 보자. 당연하죠. 이거 딱에 맞으면 진짜 대박인데. 왜? 맛있다. 야! 우와. 장난 아니야. 오 오빠! 그만 먹어. 그게 엄마인가? 진짜. 여러분! 햇살밥이 옵니다! 가마솥에 만든 짜잔! 냄새만 맞춰봐요. 안 먹었어요. 진짜 맛있어. 여기. 다들 배워. 여기서 먼저 먹어. 근데 원래 좋아하는 거야. 할게요. 네, 저 호모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따로가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여기 또 그런 거전 냄새가 나요. 해. 조금 맵기는 매운데. 진짜 크다. 막 그 목구멍이 뚫리는 그런 느낌? 약간 시원한 느낌? 되게 시원하지? 우리 보라가 땀 흘려서 직접 한 거잖아, 추수한 거잖아. 그래서 훨씬 뿌듯하고 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런 것도 이제는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 시골에 사니까 이런 축복 있는 거야. 우리 도시로 나가지 말자, 알았지? 우리 평생 시골에서 살자. 그래도 젊을 때 나가야 되지 않나. 오늘 진짜 우리 저기 미스다 친구들 따루한테 고맙겠다. 따루가 여기 오자고 그래서 온 거잖아. 네. 그렇지. 따루 진짜 오늘 어때요, 정말? 사실 우리 미스터 친구들하고 우리 한국 다문화 가족들 좀 도와주려고 봉사단을 만들었거든요. 좋다. 매달 한 번쯤 만나고 어디 가고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 다문화 부부에 나온 아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기들한테 이제 한글 가르쳐주고. 한글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이 가르친다고요? 이제 엄마가 외국 사람이면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태주려고 그렇게. 참 이래서 남자들이 미녀 하나 봐. 미녀들은 하는 짓도 이쁜 짓만 하잖니. 그러니까 이제 유학 갔으면 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좋아요? 따로? 그렇게 좋죠. 애들은 뭐 한국도 있고 막걸리도 있고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어디 가겠습니까? 있어야 돼요. 그래요? 아비가이드. 저는요? 왜 안 떠나는 거야? 그렇게 좋아? 아 몰라요. 그게 한국에 너무 오래 있었잖아요. 제가 7년째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너무 한국 사람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라가이가 뭐 어색해? 뭔가 가면 이상할 것 같고 음식도 입에 안 맞을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 엄마도 같이 계시니까 엄마 계시네. 어머니가 귀화하셨어요. 아~ 먼저 맞아. 엄마 위에 언니 세 명이 있는데 그 이모들 세 명 다 한국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기 우리 딸들 네. 엄마가 아침에 미션 줬지? 네. 오늘 찬찬히 지켜보고 이 언니 중에 비앙카만 빼고 세 분은 다 솔로니까 우리 새 언니로 야! 하나! 나 평생 네 의견 필요 없어 지금. 만장일치 우리 새 언니가 돼주세요. 하나 둘 셋 딸 언니! 오 딸 언니! 원래 맏며느리는 좀 푸근하고 좀 털털하고 좀 쿨해야 되고 술도 좀 딱 할 수도 있고 민박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장님이랑도 한 잔 딱 해도 되고 얼마나 좋아 성격이. 나도 솔직히 등치로는 나는 갈등했어. 나비가 일을 할까 우리 딸을 할까 불언니는 너무 막말하니까. 진짜 네. 남자친구가 있잖아 따로. 야, 남자친구랑 남편이랑 틀려. 남자친구가 있어? 엄마, 남자친구랑 남편은 다르대. 틀려. 아니, 근데 나는 뭐 따로 너무 아름답고 좋은데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브론이랑 아들한테 너무 지금 마음이 상처. 근데 아비. 장난. 우리 아들에 대해 생각한 게 있어? 없어요. 어? 어따 대고 이게 질투짓이야. 나 솔직히 얘기해. 아니 진짜 거짓말하고 진지하게 우리끼리 얘기하자. 우리 부모에 대해서 아까 보니까요 웃기려고 하지 말아 진짜. 다리가 조금 불실한데 다른 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성격도 털털하고 진짜다 남자답고 의사를 다 봤어. 생긴 것도 괜찮고 만날 의사 있어?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엄마 난 반대. 난 따로 언니야. 난 따로 언니 믿어야 진짜. 오늘 우리는 정말 여러분들이 오셔서 네. 정말 너무 기뻐요. 나는 며느리감도 이렇게 보고 우리 아들 여자친구도 소개해줬고 여러분은 어땠는지 우리 따로부터 오늘. 아 일단은 열심히 일하는 만큼 밥 맛이 좋네요. 아 너무도 좋았고. 그러니까 오늘 남편이랑 살면서 좋은 얘기도 많이 했지만 네. 속상한 얘기도 그냥 다 얘기하니까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왜요? 그 집중적으로 거기에 꽂혀가지고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네 그래서 남편한테 여보 네. 얘기해. 여보라고 시간... 하기는 좀 간질간질하고. 아 간질간질이니까 이런 거 남겨놔야지. 자기야 원래 원래 집에서 하는 옷이? 시작. 하이 베이비. 솔직히 좋은 얘기 하기는 좀 이렇게 재미없고 그리고 섭섭한 얘기 많이 했는데 근데 진짜 행복하고 사랑해. 지금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이 뭐 PD님들 정말 난리가 났어요. 궁금한 게 한 게 있어요. 네. 이제 어머님도 너 선택하고 선택하셨는데 no. 진짜 오빠의 마음은 안 됩니다. 아비가 이런 오직 그것만 관심 있어. 자 그러면 붐의 마음은 이 프로를 끝에서 붐이 다 끝나고 혼자 카메라에 조용히 가서 마음을 표현할 테니까 방송 보세요. 오늘 방송 보세요. 여기서 하는 건 진심이 안 담겨 있어. 오늘 미수다!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또 한국에서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좋은 일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한국 많이 사랑해주세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청춘이여 영원하라! 청춘! 제 속마음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속마음은